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목요일 아침창 꼽다방 김마담. 아, 제가 김마담이에요. 아. 네, 네. 아, 한 누구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나? 자, 레이디 먼저 할까? 한로로? 네. 한로로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어디 딴 데서 본 적 없죠? 초면 맞죠? 아,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이고. 대단하시대. 올해 그 20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대단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 노미니도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터프해요. 로커 같아요, 역시. 또 범진님? 네, 반갑습니다. 범진? 네, 범진. 제가 범진은 잘 알아요. 네. 아, 범진은. 뒤 동네 이제 범진 운수가 있었어요. 네. 범진, 아, 잘 범진 모르시나? 네. 요새도 있나 모르겠네, 은행을. 여기 범진역에 89번. 예, 89번. 총신대에서 문화총 가는 거. 아. 타본 적 있어요? 아직 타본 적은 없어요? 예. 아, 현재는 752번 대법원 구간을 계승해서요. 예. 뭐 그렇다네요. 아. 감사합니다. 노미네이트에서 범진역에 네. 89-1. 범진역에 고속버스에서 노량진 가네요. 아. 예, 예. 아, 참고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이 범진 운수를 예. 범진이 대중음악상에서 범진 운수로 예. 범진 운수? 근데 범진은 그렇다 치고 네. 누님이 진주 씨라고? 아, 네. 제가 첫째 누나가 가수 진주고요. 첫째? 네, 제가 다섯째로 활동 중입니다. 하면서 와. 첫째 누나가 진주? 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했던. 너는 안 괜찮아. 네. 너 범진이 너 일로 와봐 너. 아, 예. 막내예요 그럼 범진이? 네, 제가 다섯째 막내고 위에 다 이제 누나들. 넷까지가 누나예요? 네. 어우야. 범진 씨. 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맞습니다. 네. 알아주시네요. 원래 다 사랑받고 자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야, 진짜 고생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범진 씨 그러면 진주 누나하고 그다음에는 무슨 누나예요? 공주, 진주 진주 지혜 본명을 말해도 되나? 진주 지혜 희주 은혜. 그래요? 네. 번호 목록에는 그냥 1째, 2째, 3째, 4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네. 범진. 아, 진짜. 그 저기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할머니가 아 맞습니다 안 된다 하나 더 나쁘지 네,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다고 아니다 제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전까지는 절레절레 예 저희 아버지가 애기야, 일기를 매일 쓰시는데 네. 드디어 아들이다라고 예 드디어 아들 저를 낳으셨대 아 아버님 아버님은 정정하시죠? 네, 아버님. 어머님. 예, 지금 헬스를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헬스. 네. 아니야, 저 이제 헬스 하실 나이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연세가 되셨지. 네, 맞습니다. 예. 진주 누나 잘 있어요? 예, 진주 누나는 지금 교수님으로 네. 열심히 오.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로로 씨는 범진 씨 뭐 이제 본 적이 오늘 처음이죠? 아니요 저희가 그 튠업이라고 어디요? 튠업이라는 튠업? 네 아 그 신인 바이올 프로그램인가? 네네네 네. 거기서 저희가 동기입니다 둘 다 24기 네 동기예요 동기 네. 그래서 같이 동기?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 거기 뽑히면 뭐 이렇게 같이 뭐 같이 워크숍도 가고 하나? 네 워크숍도 하고 공연도 하고 튠업이 아직도 활동을 해요? 네 프로그램을?
네. 아 그렇구나. 역대급 지원율이로 지원율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직도? 네. 아 그렇게 아, 신인 등용문이 됐네 아주. 네. 어 진업 저도 잘 알아요. 네. 한로르 씨는 그러면은 뭐 지금 데뷔는 언제 한 거예요? 어, 저 작년 3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 네. 그 집은 가족 구성이 어때? 여기는 뭐 저 다 들었으니까. 한로르는? 저는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아, 언니는 있구나 그래도. 네. 아유 자매 둘 있으면 좋지 뭐. 몇 살 터울인데요? 세 살 위로 언니가 세 살 위로? 네. 언니는 뭐 해요? 언니는 지금 그 회사 다니고 있고 같이 살고 있어요 둘이서. 어. 둘이서? 네 서울 쪽에. 아 동생 가수 한다는데 안 뜯어말려요? 어 계속 응원을 주던데요. 응원? 네네네. 요즘은 되게 가족들이 더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 집도 큰 누나가 막내 그거 네. 어 하라고 얼마나 밀어줬는데요. 저는 말렸습니다. 뭐요? 저는 큰 누나가 말렸 뜯어 말렸습니다. 예. 뜯어 말려?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해라. 이러면서 아. 저는 음악하지 말라고. 아니 큰 누나는 왜 그렇게 뜯어 말렸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때 뜯어 말렸는데 저는 또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 근데 또 지금 큰 누나만큼 큰 후원자가 없을걸요? 맞습니다. 네 응원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언니랑 둘이서 독립해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어 제가 스무 살 때 서울로 대학 오고 나서부터 언니랑 쭉 서울에서 오. 같이 지내다가 네. 어 그러면 뭐 언니가 많이 도와줬겠다 진짜. 네 그럼요. 네. 지금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님, 범진 씨, 최근에 연락한 누나는 몇 번째 누나인가요? 어릴 때 누나들이 심부름 많이 시키셨을 것 같은데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누나 등살이 진짜 아이고. 네. 지금 최근에 누나 아, 연락한 누나 누구예요? 어 최근에는 이제 셋째 누나를 연락했습니다. 어제 만나가지고 네. 조카 옷 사주느라고. 아, 조카. 예, 조카만 다섯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추가가 될 예정이라서 대가족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 조카. 아이고 예. 근데 조카 보면 이쁘죠. 아 너무 이뻐서 그 어. 택도 안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아니 조카 보러 저기 저 그 주말마다 가는 삼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 얼마나 이쁜지. 셋째 조카는 가까이 사는데 둘째 네. 조카들은 다 미국에 있어서. 자주 가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구지은님 워낙 온 가족이 진주씨 팬인데 범진씨도 가수로 데뷔하고부터는 관심을 가지며 좋아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장에 나온다고 가족 단톡방에 엄마가 아침부터 톡해서 범진씨 나오니까 꼭 보라고 난리 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혜님 새로운 별명이 생길 것 같네요. 범진역. 감사합니다. 범진 현수. 근데 범진 씨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저는 신림에 살고 있습니다. 신림동? 네, 평생 어. 신림에 살았습니다. 로로 씨는? 저는 은평구 쪽. 은평구에? 네네. 근데 로로 씨는 이게 예명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본명은 어떻게 다 로로가 됐어요? 어, 본명이 지수라서 오. 별명이 지수와 로그의 한 로그. 약간 한로그 거리다가 너무 수학적인 것 같아서 좀 둥글둥글하게 바꿔보자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로그가 아, 됐습니다. 지수가 로그니까 네. 한 아유 한로그가 되게... 나 로그가 됐다. 네. 아 진짜 썰렁하네. 아, 아니 코드가 아니 혼자 아니 혼자 정한 게 아니고요. 하는 줄 알고 내 긴장이 뭐야? 아 혼자 정한 건 아니고 이제 회사 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그래요? 네 정한 아. 이름입니다. 수학은 어때요? 재미는 취미는 있어요? 있기나 한 거예요? 어 수학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고? 문과. 네, 네 저는 국어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아. 아 국문과 재학 중이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미련팅이님 두 분 보려고 회의도 일찍 끝내고 일렬 착석
저희 과장님께서 한로로님 광팬이라 회의도 초스피드로 끝냈어요. 이야. 덕분에 저희 팀원이랑 함께 보라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로로 씨부터 정해 들을까요? 노래는 뭘 할까요? 노래는 제 데뷔곡인 입춘으로 라이브를. 입춘? 네. 원래만 아직 멀었는데. 아, 저번에 근데 그 여기서 한번 입춘이 그냥 노래로 흘러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입춘? 다 지났잖아 하셔가지고 너무 웃겨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아직 올려면 멀었어요. 입춘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로로 씨, 네네. 이렇게 만나니까 첫 인상이 어때요? 선생님이요? 네. 너무 푸근하신데 좀 되게 친근하세요. 초면인데도 되게 친근감이. 네. 나 악역이 어울릴 것 같은 것 같아요. 악역이요? 네. 근데 또 연기 되게 잘 하시지 않나요? 악역.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악당 같지 안 보여? 약간 친근한 척 하면서 통수를 칠 악역. 지금 손을 이렇게 베베. 아니 뭐 약간 상상을 해보니까 약간 상상을 해보니까 약간 그 뭐 어울리실 수도 있겠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덥네요. 재밌는 분이시네. 네. 범지 씨, 네. 범지 씨는 진짜 저런 여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예, 딱 저런 여동생. 그럼 제 몫을 좀 나눠서 심부름을 해줄 것 같은데. 누나한테 그렇게 치였는데도 동생은 여동생이면 좋겠어요? 예. 남동생보다는 여동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와, 언니들이 아주 훈련 제대로 시켰는데. 자. 진선아님께서 로로님 노래 듣고 제 마음에도 입춘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식의 마음에 입춘이라는 거겠지, 그죠? 네. 네, 정해 듣겠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 맞춰줄까요? 봄을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바삐 오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엔 놓지 말라고. 아슬이 고개 내민 내게 조금 인사를 건네줘요. 비울 수 있게 도와줘요.
수 있게 도와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꽃다방 김마담 오늘 한로로 또 범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로로 입춘 들어보니까 요들하는 것 같아요. 어? 최태원님 첫 소절 듣고 바로 보라 켰다. 근데 바닥에 뭐가 있나요? 바닥 보고 노래하는데도 호소력이 미쳤네. 최은숙님, 로로님 목소리 사랑스럽고 달콤한 가운데 힘이 느껴집니다. 오, 유준서님, 청춘 김창완, 입춘 한로로.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예정님, 생각했던 창복과 다르네. 선명한 색깔이 있으시네요. 멋져요. 글쎄요, 그 요들하는 그 발성 같은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오. 자, 범진의 후회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사랑한다 말한다고 했었는데 나는 말 못하고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주 풋풋한 분들이에요. 한로로 범진 진짜 청춘 남녀 아닙니까? 근데 범진 씨, 네. 좀 전에 들은 거, 네. 그 제목이 뭐예요? 후회라는 곡입니다. 후회? 네. 아, 이게 내용이 뭡니까? 뭔가 표현이 서툰 분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마음을 좀 대변해서 곡을 썼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 네. 아까 2부에요. 어떤 네. 아버지가 엄마한테 네. 사랑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님이 막 꽃 사다 주고 막 엄마한테 사랑해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촛불 끄면서 그냥 살자 이랬대요. 아, 네. 근데 범진 씨는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으로 잘한 것 같은데. 오. 근데 이게 맞아요. 네. 그 남자 형제만 있는 집들은요, 진짜 침묵이. 침묵이 가구 같습니다. 한로로 로로는 네. 로로님은 표현 잘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서툰 편이라서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무뚝뚝한 잘... 편이라 생각보다. 그래요? 네. 아니 생긴거와 영 다르네. 네? 8489님 범진님 누나랑 누나 진주 씨랑 노래방 가면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저는 범진의 한 표. 아직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86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주 누나가 아 제가 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봤는데 86점이 나와서 질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래를 예. 불렀더니 예. 오 높은 점수 아닌가요? 아니 적던데요. 5562님 범진 씨 눈 앞에서 난 괜찮아 불러본 적 있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죠. 있어요? 예. 아니 그냥 그 집은 진짜 가족들끼리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해요? 아니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나가 뭐 심부름 시키면 아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네, 난 괜찮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그런 네. 식으로. 네 뭐 제대로 부르진 않았지만. 네 양성복님 9월 9일 뮤직 페스티벌에 오시잖아요. 아, 네네네. 광로로 보려고 그날 근무 빼달라고 며칠째 부장님한테 애교 떨면서 커피 공사하고 있습니다. 9일날. 오, 공연이 있구나. 네, 맞아요. 9월 9일에 부산에서 페스티벌을 아, 페스티벌 하거든요. 있어? 네네네. 아, 부산.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로 씨는 지금 재학 중인데 네. 지금 각 과에 몇 명이나 돼요? 과 친구들이? 제가 과 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서 그 신입생 때는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들 떠나가가지고 몇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정서님 한로로 검색해봤는데 요즘 락하는 여가수가 많지 않은데 기대되는 신이 나온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아까 한로로 양의 노래는 입춘 들어봤고 이번에 이제 대망의 자 범진 씨 라이브 뭐 할까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사? 네. 오늘 뭐 네 아침 참가족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는 이 노래 곡 설명 조금 하죠. 이 곡은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5남매를 키우시는데 되게 고생하셨어요. 막 밤일도 이렇게 숙직을 하시면서 맨날 일하셨는데 퇴직을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뭔가 그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좀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별 인사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새 출발에 또 그 인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출사표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내가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신림인데 아버지도 지금 신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좀 많이 만나다 보니 아버님 집에 살아요 아직? 따로는 살지만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장남이 가까이 계셔야지. 네, 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서는 너를 본 후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 아껴왔던 날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내 떠나가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에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 나를 보낼게. 감사합니다. 네. 자, 범진의 인사였습니다. 추수연님께서 아우 몇 년 전 퇴사했을 때 느낌이 문득 나서 울컥하네요. 노태진이 아침장에서 인사한다기에 인사받으려고 했다가 울컥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아빠를 꼭 한번 안아드려야겠어요. 네. 아이고. 네. 거기 그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아, 네. 내 꿈들을 접어놨던 것들을.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아빠 그 퇴임식에서 예, 범진 씨가 뭉클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네. 그 이 부분을 제 저랑 같이 작사한 친구가 제가 이거를 막 여러 가지 문장을 했는데 네. 딱 빛나지 못한 별들아를 네. 그 서경이란 친구가 딱 정리를 해줬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우, 어떻게 그게 엣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딱 멋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 자, 아빠 한번 안아드리고. 6582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셨던 부모님께서 다음 달 끝으로 정년 퇴직하시는데 인사 노래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정종숙님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한 남편도 이제 정년 2년 남짓 남았는데 귀를 더 쫑긋하게 되네요. 야, 이슬기님 또 9월 15일에 뮤즈온 위크 범진 오빠 나와요. 이것도 뭐 프로그램이네 뭐 이제? 네, 나갑니다. 자, 또 신경희님 청춘, 입춘, 인사 노래 제목들이 두 글자네 대박 예감이 됩니다. 인사 참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로로 네. 라이브 하나 듣죠. 뭐 할까? 이번에는 화해라는 곡을 또 두 글자야? 네. 화해? 오늘 다 두 글자네요. 후회, 화해. 자, 화해.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곡 설명 짧게 해보죠. 세상에 화해를 신청한다는 뜻인데요. 모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한다. 약간 이런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해. 네. 어둠을 변명하려 저 푸른 하늘을 끌어왔어요. 창피하게 불안 속에서 피어나는 동경을 안고서 날아갈래요. 아주 높이 잠시 내게서 벗어날 뿐이야. 차가운 바람에 부서진대도 무너지진 않을 테니.
얼굴들이 흐려져 가는 건 당연할까요? 그렇겠죠. 또 낯선 것들로 쉴 틈 없이 채워진 도시를 벗어날래요. 네, 한로로 화해였습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다 한로로 범진 함께하고 계신데요. 범진 씨, 네. 라이브 하나 더 하시지?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최근에 발매한 그대와 함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주도에서 썼고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24일 날 발표가 됐는데 싱글. 네. 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난 믿을 수 없는 꿈을 꾸는 것만 같죠. 쏟아지는 별빛들을 노래하고파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를 바라보며 말하고 싶어 그대를 사랑한다고 햇살같이 빛나고 있죠. 애월의 바다와 같은 푸르른 마음을 줄게요. 벅차오르는 마음 완벽하지 못한 그대 날 보며 안아주었죠. 사랑이라는 말론 부족한 나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부시게 아름다운 그대를 바라보며 말하고 싶어 그대를 사랑한다 고 그대를 사랑한다 고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원입니다.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아침 장 꽃다방 김마담 오늘은 주인공 한로로 범진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개성 있는 신인들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387님 오늘 한로로님 범진님 노래 들으며 슈퍼 블루문을 봐야겠습니다. 낭만적이고 편안한 음색이 참 좋아요. 응원하겠습니다. 한지영님 너무 짧아요. 자 오늘 끝곡은 한로로의 자처 띄워드리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Hello, hello, hello.